안녕하십니까. 마린볼입니다. 오늘이, 4월 8일 7시 50분입니다. 오늘 구독자님이랑 오늘 그제도 외포방 과제에 똥칠 나왔습니다. 저기 보시면, 여기가 내 자리고요. 지금 여기 구독자님, 그리고 다른 분 조사님들 두분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낚시 준비 끝내놓고, 저 파란 옷 입으신 분, 저 파란 옷 저쪽에 계신 분, 파란색. 저분이 조금 전에 32 감성돔 한 마리 끌어 올리는 거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모르지만 저분, 구독자님하고 저하고 세 분은 오늘 병어돔 칩니다. 지금은 여기는 좀 해가 좀 떠야지 수온이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예, 조금 있다가 저 어탐기로 전방 한 25m부터 25m, 15m 가면 발 앞에 5m까지 이렇게 10m 정도 간격을 두고 어탐기로 수온 측정하고 수심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9시경쯤 돼야지 여기 해가 비추고 수온이 좀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해가 안 넘어왔습니다. 지금 넘어오려고 하는데 한 시간만 정도 더 있으면 9시입니다. 그러면 9시경부터 오늘 철수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고 그 3시 때 그러니까 9시부터 3시까지 그러면 총 7시간 아니지 총 6시간 오늘 구독자님이랑 저는 오늘 한번 열심히 해서 병어돔이 시즌이 시작됐는지, 몇포 쪽에 시즌이 시작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수심하고 수온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13.5, 수온 14.5, 수온 14.5. 오늘. 지금 6m, 6m 수온은 14.1. 그 체크하세요. 아, 아는데. 사이 처음부터 아, 스크린샷 안 찍었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그냥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그냥 싸우지. 아, 알았어. 입으로 다시 입으로 다 요거 쓰겠다고. 여기 고기 육수 많은데 밑에 저거 먹었잖아 이거네 고기 육수 많은데 밑에 저거 넣어야 되겠잖아 얘가 이거 자 그냥 일단 바로 앞에 저 미끼 만드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거 수제 반가루입니다. 요거 참 여러 가지 말들 같습니다. 여러 종류의 방가루도 넣어갖고 요것도 붓고 그 다음에 요거 마법의 가루 저거요, 저거. 나는 물을 최대한 이빨 먹입니다, 이빨.
엄청 부드럽게, 저는 엄청 부드럽게 사용합니다. 거의 하나는 한, 물을 이빨에 묻혀서, 보이시나? 쉽게 해서 물에 빵가루를 담가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잘 안 보시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물을 많이 먹어먹었거든요. 그럼 요, 싹 건져내서. 두 번 꽉 짜면 두 번. 물을 이빨에 먹었기 때문에 두 번 꽉 짜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번 넣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은, 점도는 미끼를, 이제, 미끼, 바늘 달 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문대면 문댈수록, 그 뭐였지, 글루텐 성분이 살아납니다. 저는 최대한으로 좀 부드럽게 많이 문대진 않고요. 난 입수와 동시에 채비 전달됨과 동시에 내려갈 적에 저 내려가면서 풀리도록 만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많이 이렇게 치대면 안 됩니다. 치대버리면 혹시 미세하게 풀리기 때문에. 이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나 저는 향을 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좋습니다. 냄새가. 자, 이렇게 보면 엄청 부드럽거든요. 지금 만지도 물이 이빨 먹어먹고 이렇게 갖고 물을 많이 먹어먹기 때문에 딱꽁 열어놓고 한 10분 정도 건조시킵니다. 건조시켜놓고 딱꽁 닫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오늘 좀 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 오셨기 때문에 구독자님도 손맛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병을 올라오면 이걸 구독자님께 좀 드려갖고 같이 오늘 잡아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쳐봐라. 아, 그냥 안 살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가보라. 예수 안녕. 예, 지금 시간이 2시 반입니다. 2시 반이고 오늘 구독자님과 오늘 거제 외양포 방파제에 탐사 왔는데 낚시가 많이 힘드네요. 여기 몰이 보면은 전방 한 7m까지 뻗어 있습니다. 예, 아까 지금 고기 한 20 초반에서 한 20 중반 사이 그 총을 한 3방 쌓았어요. 3방 쌓은 게 몰에 감겨서 끌려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 뒤로는 이제 청어 때가 들어와서 청어가 아직까지 활기를 치고 댕깁니다. 수온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청어가 너무 많네요. 청어 너무 많고 물도 안 가고 오늘 조금 때라서 그런가. 오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뭐 얼굴 본 거는 백어놈 두 마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잔병이라서 좀 전에 방생했고 여기는 아직 이런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모리 다 놓으려고 하면은 내 생각에는 한 5월 중순 한 달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뭐
영상도 지금 계속 돌리고 있었는데 몇 번이 꺼져가 있는데 또 태양 열을 받으니까 휴대폰이 자꾸 꺼지네요. 꺼져가 있네요. 촬영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 뭐 일단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이게 지금 촬영을 합니다. 조항을 별로 안 좋아도 그래서 미리 발도 너무 아프고 미리 지금 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오늘은 이곳으로 거제도 외포강 화재 탐사 마치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 한번 탐사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